독해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, 독해가 열 문제가 나오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또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요. 문법이나 무슨 뭐 단어 공부 좀 이제 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 공부는 일단 저는 일단 문법 공부 시간에 구문 이론들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구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끊어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. 이걸 이제 구문 이제 연습 시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한 2회독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냥 20강 정도는 이제 짧은 편이에요. 그래서 그거 한 2회독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실 건데, 이 안에서 독해 10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거나 다 쉽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10문제 중에 한 6, 7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가 돼요. 이거는 그냥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문 이론 정도만 학습을 하더라도 자, 어느 정도 풀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구문 이론 연습하시면서 제가 또 독해 풀면서 요령도 설명드릴 거예요.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쉽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빠르게 답이 나오고, 이 문제 이렇게 좀 접근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.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적용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독해 10문제 중에 7문제까지 맞추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그세 문제를 사실 맞추는 거는 엄밀히 얘기했을 때는 일반 행정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, 사회복지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맞춰주시면 좋겠죠.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석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, 뭐 과목적인 어떤 과목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놔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그 점수가 가능합니다. 독해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손독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하나, 많으면 두개 정도까지는 자기 번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, 이제 그 번역을 한번 해보시는데, 이미 해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 하나 한번 해봐야 뭐한 5분, 7분 정도 걸리실 테니까, 총 다해서 제 생각에 한 35분, 40분 정도? 그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정도 하시고 주무시면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.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